가을의 오후 햇살이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톤입니다. 자, 오늘은 두 대의 차량 출고 영상 담을 건데요. 앞쪽에 차량, 전에 뒤쪽에 있는 차량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외장은 이렇게 ABP 컬러고요. 상부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셔터 선팅 필름,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외장 모습 비추고 있습니다. 과연 실내 쪽 궁금하시면은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죠. 가시죠. 실내 쪽 비춰보겠습니다. 자, 실내 쪽 이렇게 한번 열어봤는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이고요. 실내 컬러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코튼 베이지 단일 칼라만 나오고요. 아톤에서는 원하시면 새들 브라운 미스트 그레이도 선택 가능하다는 거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렬 쪽 살펴봅니다. 일렬 쪽은 특별히 디럭스 리무진 시트 없이 목쿠션만 장착한 상태고요. 목쿠션 상당히 중요하죠. 아트 슬리퍼 현재 50만 개 정도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쪽에는 순정에 없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 쪽 살펴봅니다. 라인 매트가 깔려 있고요. 라인 매트 베이스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바닥이 일렬과 트렁크 쪽에 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일렬 쪽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고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출 건데요. 자,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줄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 차량은 원래는 바닥에 층이 져 있었는데 평탄화 그리고 요트 바닥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기아 4인승 하이리무진에 장착되는 요트 바닥과 동일한 재질이고,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 편리합니다. 아트원에서는 늘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설명드리고, 시중에 비슷한 제품들 많이 있는데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시트 7인승의 가장 큰 장점이죠. 2열에 이렇게 릴렉션 시트, 비행기 비즈니스 모델처럼 이렇게 편리한 릴렉션 시트가 조수석 뒤쪽에는 언더 서포트를 펼친 상태, 그리고 운전석 뒤쪽에는 언더 서포트를 접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7인승 리무진을 사는 이유는 사실은 평소 4인 승차시에 이렇게 4명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고, 때로는 7명까지 승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7인승을 선택하고, 사업자가 없거나 버스 전용도로 탈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7인승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측면 쪽 현재 커튼, 순정 망상 커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고요. 자, 상부 쪽 비춰봅니다. 상부 쪽은 아트원의 자랑이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그리고 기능들, 특히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탑재, 더불어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 내재, 실내등은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LED만 교체한 상태고요. 센터미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컬러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 아트원의 자랑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설명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실내 디자인과 비교 환영한다고 했고요. 더불어 기능 가장 중요하죠. 요즘에는 이렇게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시청을 할 수가 있는 아트원만의 장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측면 쪽 7인승 순정 상태의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 살펴보았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한번더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 쪽에서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본 차량은 실내에 별 튜닝 없이 요트 바닥만 하고 출고되는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부 쪽도 후석 쪽에서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아트원의 자랑입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센터 등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늘 설명하지만 기아 순정과 정말 정말 비교하고 싶습니다. 1열 그리고 2열은 릴렉션 포지션 시트를 보이고 있고요. 3열은 말 그대로 6대 4 싱킹 분할 시트 그대로 장착된 상태입니다. 즉, 7명이 탈 때에는 2열을 앞으로 당겨줘야 되고요. 4명이 탈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완전히 밀린 상태에서 싱킹 시트를 접어 놓으면 적재 공간도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별 튜닝 없이 요트 바닥, 그리고 신차 패키지 정도만 해서 출고가 되어도 7인승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감, 모니터가 탑재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 시에도 정말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여기에 미라클 터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7인승 순정 상태 유지하고 요트 바닥 신차 패키지만 하고 본 차량은 제주도로 탁송될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24 채널 통하면은 이렇게 순정 상태, 별 튜닝 없이 나가는 차량, 혹은 많은 튜닝,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가을 날씨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트24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